추억의 코미디 네로 25시 기억하십니까? 이 중 실감나는 술주정 연기로 사랑받았던 개그맨 정명재. 하지만 언젠가부터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. 그런 그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의 한 식당. 주방에서 모습을 드러낸 개그맨 정명재. 굳은 일 도맡아 하는 일당백 직원이자 사장이랍니다. 방송을 떠나 식당을 연 지 어느덧 10년. 이젠 마이크가 아닌 주방 칼을 들고 있는 이 손이 더 익숙하다는데. 한참 다듬고 나면은 손가락이 아파요. 이게 구두절벽이 가지고 잘라내야 가끔. 여기다 이제 힘을 주니까. 개그계를 주름잡던 그가 식당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. 기러기 아빠라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. 결혼하고 10년 만에 그러면 한 95년도에 가신 거예요? 30년 가까이 된 거 아니야? 20몇 년 됐죠. 그렇지, 25년. 25년 됐으면 형 안 돌아온 거 아니야, 형? 어느덧 흘러버린 세월. 왜 그 긴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걸까? 저 멀리 있는 애들도 생각이 나고 훨훨 날고 싶다. 아이들 있는 것까지. 날개가 있어도 가족의 곁으로 날아가지 못했던 기러기 아빠 개그맨 정명재.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.